구탄적이나 점집에 가서 뭐 해본 적 있어요? 네네. 뭐 때문에? 예전에 그냥 갔는데 이제 신기 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할머니 쪽에 이제 아기 놓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잘 보내드리라고 해가지고 한 200만인가 300만 이렇게 지성 비슷한 어떤 할머니? 왜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인데 이제 빨리 돌아가신 아기 놓다가 해상기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한것 소리를 냈어요? 치성 같은 걸 했으니까 당연히 뭘 두들겼겠지. 같아요. 아, 네네네. 뭐 이렇게 뭐 하긴 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네. 옷 같은 거 해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약간 그 앞에 조화가 있었을까? 여자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것들. 마지막 여친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친은 뭐한몇 개월 된것 같은데. 몇 년? 깊이?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있었는데 연애 기간이? 뭐 연애 길면? 기간은 길면은 이제 1년 짧으면? 짧으면은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뭐 그런 그냥? 정도는 돼야지 이제 사귀었다 할수 있으니까. 성사가 안 돼요. 네. 성사가 안 됩니다. 막, 삼촌이 앉으니까, 막, 속 시끄럽고, 일단. 막, 진소리도 들리고, 방아쇠도 들리고, 막, 그래. 근데, 여차하면, 내가 신기가 있다고 말할 뻔했어. 근데 이 조화는 있었다, 그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신 양반을 풀어주겠다고, 이제, 했을 때 그게 해상기입니다, 그죠? 귀신이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다 죽으면 해상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풀 때도 미역을 갖다 놓고 그런 귀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혼사의 문이 제법 많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걸.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왔다 갔다 뭔가 조상이 치고 들어오는 것 같다. 귀신 같아. 그랬으니까 이거를 뭐 휘몰아내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무료점사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당분간의 혼사운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점점 없어진다는 게 지금 나이가 나랑 2살 차이 나거든. 내가 43이니까. 근데 지금 친구에도 현찬을 파네. 나하고 여자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은 그게 되겠어요? 예? 몇째예요? 누나 한명 있고 이제 제가 둘째인데 아들 하나라? 네네 큰일 났네, 진짜로. 장가 가실 마음이. 아 좋은 사람 있으면은 가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안 하는 게더 낫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나이를 먹는 거? 않나라는 그런 어떤 아니면,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완전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아, 사람으로 인해서? 예 여자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처가 좀 있으셨나 보구만. 상처라기보다는 주로 헤어질 때는 어떤 이유로 헤어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왔어 가지고 직장도 이제 늦게 이게 뭐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뭐 안정이 되면은 또 결혼도 빨리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 명 있었지만은 제가 원하면은 상대방에서 안 되고 상대방에서 원하면 제가 또 뭐가 조금 뭐 마음이 안 가고 그런 과정이 지금 쭉 왔었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뭐 이렇게 된것 같아가지고 마음은 좀 편안한 편입니다. 내가 꼭 삼촌 나한테 면접 보러 온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지금 면접 보러 온것 같아. 아니, 이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유를 잡고 탈을 잡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그죠? 그리고 인물이 모생이지 않았는데, 정말 오징어 같은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혼살을 하겠다고. 그럼 난 대놓고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 상황을 견져봤을 때, 그런 거 소리내는 거 하지 마시라고. 네? 무슨 친할머니가 뭐, 어떤 할머니가 아이를 낳다 죽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게 왜 거기에다가, 어? 감물을 줍니까? 상식적으로. 잘 가시라고. 잘 가면은 거기서 혼사가 된대요? 혼사라기보다는 그뭐 어떻게 됐든 집안 이제 혈 그건 아니지만은 뭐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두 명씩 그렇게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런 쪽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저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 어떤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점집이나 이런 거를 잘안그 큰아버지도 계신데 이제 그런 쪽으로는 잘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점사 보러 갔다가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뭐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적당한 이유를 들 테니까 네네. 굿하시죠. 그럼요. 굿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어떤 이제 혼사도 잘안 되지. 네. 그 해상기가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귀신놀음을 다 자기가 해놨잖아. 아, 네네. 그랬으니까 돈 천만 원 들여가지고 굿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좀 보고 그거는. 으이구, 참. 그러니까, 무당들 먹여 살리는 거, 삼촌 같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 내가, 아니, 저 뭐야, 삼촌이. 무슨 구슬에, 여기가. 무슨 해상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애 낳다 죽은 거를 갖다가 뭘 그렇게 돈까지 들여가지고 어른들이 안 하니까 자기라도 해야 되겠다고. 아, 자기 장가 갈 생각이나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옷도 좀, 예쁜 색으로 입고. 머리도 인물 맞게 좀. 밤의 황제인가? 그런 건 아닌데. 뭐 직장 다니고 이제. 무슨. 아니, 이거세요. 사람이 농담을 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 맞죠? 그한 30년 정도 이게 좀 삶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잘안안 풀리고 막 그래가지고 15살 때부터? 한그 정도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이게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꼬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울해지고 좀뭐 이렇게 좀 사춘기도 좀 심하게 오고 공부도 조금 하기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하기 싫은데, 유학은 어디로, 뭐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외국에? 아, 근데 이 공부를 제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것만 하고 직장으로 대학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그 관심도 좀 재밌고 네. 그래서 아 이거 적당했는데 잘 돼서 살려보자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로 좀 길게 나가자 해서 이제 그냥 적당히 하는데도 잘 됐다. 그 우리 그래서 아들 중1인데, 그 노하우 좀 알려주지. 아 그때 약간 우울증이 오고 이랬던 것들은 중2병인 것 같다. 삼촌이,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잘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정이 되고 마음에 안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팩트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뭐 그렇죠. 그렇죠? 마음 맞고 하면은 이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쭉 하면은 이제 할것 같은데 현모양처. 그런 게 뒷바라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그런 년이 어딨냐? 요새 그런 년 없어요. 아무튼 배필문은 아직은 닫혀있는 상태. 아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는 거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 질, 내 질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귀신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도 물론 없겠고. 혼사는 한 2, 3년 정도?
뭐 생각으로 주고 사주는 아니야. 아, 그래요? 응. 괜찮은 배필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해봤자 공무원일 것 같아. 와이프 될 사람이. 네. 그리고 슬하에 아들도 하나 있겠고. 네. 그랬으니까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네. 일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어요. 다시 일이 네. 조금 약간 뒷배가 안 받아주는 것 같아. 뒤에가. 좀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삼촌이. 그랬으니까 네. 또, 더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네네. 지금 네. 코로나 때부터 조금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올해부터 뭔가가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기. 네. 집중하고. 지금 네. 계속 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처지지 않도록 네. 중간 마지노선을 딱 붙어 해가지고. 네. 용하지요. 됐어요. 말을 못 하겠어. 어떤. 재미없어요.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지.